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각국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국이 굉장히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어떤 시장 브리핑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고, 사실 지금 개장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도 맞겠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 염치에 불구하고 작가님께 좀 시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강보합권 이상에서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조금 좋은 기대감을 보여주시겠지만, 오늘에 한해서는 그래도 이제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2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06원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외인의 순매도가 나오는 것은 아쉽지만, 지금 최근 3일이나 4일에 나왔던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나 그제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외인과 기관도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뉴스를 많이 읽어봤지만 앵커님들이나 이제 캐스터님들이 저 이상으로 뉴스를 좀 많이 찾아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오늘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여진에 대한 좀 체크는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더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경제 불황에 대한 가능성, 그로 인한 투심 악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 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들이 좀 발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선반영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조금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조금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의 미들 언덕이라고 판단했던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조금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TS를 로그인하면은 예수 잔금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한 55조에서 60조가량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48조나 49조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용 예탁금 증가로 인해서 반대매매 관련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CRMA 정책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치우쳐져 있는 원자재 비율을 조금 낮추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판단했지만 실상은 2차 전지가 밀리고 있어요. 뭐 그 와중에서도 뭐 폐배터리는 조금 그동안에 보여준 반등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소나기가 내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저는 어떤 이러한 좀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작용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잦아들면서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장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AI 관련주들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은행 파산 리스크는 일주일 정도 체크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보면 로봇 관련주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섹터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2차 전지도 오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는 이제 로봇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지만 저는 사실 방송을 진행하면서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도 괜찮지만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씩 모아가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반도체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네. 우선은 저도 사실 IR을 좀 다니고 있지는 하지만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제 투자분들께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틀 먼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서 챗 GPT-4를 공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우리의 언어가 그림이나 문자로 상당 부분 높게 효율적으로 좀 전환이 된다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떤 인텔이나 엔비디아처럼 이제 소프트웨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양산화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양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GPU를 탑재한 이제 반도체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를 만들고 있는 인텔이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저는 이제 단기적인 저항권 돌파를 지켜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단기적인 저항권 돌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네. 인텔이랑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오늘도 거의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관련 종목들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 전망되고 있고요.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주가는 기대를 먹고 잘한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제 K칩스법이 기재 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액공제 퍼센트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카이스트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메모리랑 CPU가 동시 탑재된 PIM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뒤를 바짝 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정부 쪽에서도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라는 정책 발언이 나왔는데, 그에 이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어떤 300조를 투자하면서 어떤 반도체에 대한 투심 개선을 상당히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반도체가 사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주가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 대비 꽤 올라왔다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6개월, 1년치를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 대비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나도 앞서서 저는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꾸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어떤 선호주라고 하면 거의 15개도 뽑을 수 있지만, 변동성,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탑3를 뽑으라고 한다면, SNS테크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고,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나 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도 좀 들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SNS텍 최근 며칠 동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SNS텍이나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는 보는 뷰는 비슷합니다. 어떤 네. 삼성전자랑 연관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2023년 실적을 봤을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실적 향상과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외국인의 최근 한 3거래일 정도는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은 좀 외인의 단기적인 차익 시현이 나왔지만,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후장마다 좀 눌림목에서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 많은 투자분들이 집중하지 않았고 외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좀 탑픽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아직 많은 분들이 사지 않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점점 늘고 있는 관심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종목 메커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많은 투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 아닐까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개요를 말씀드리면 비메모리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판매 및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022년 연간 실적 발표 결과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7.7% 증가한 1,937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8.6% 증가한 30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0%가 넘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한 기술 성장력, 실적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챗GPT 수요에 대한 확대로 어떤 메커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챗GPT 관련 종목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뭐 솔트룩스나 뭐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들이 이미 강세를 보여줬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어떤 실적 성장성까지 보유하면서 아직 주가가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이지막 올라온 종목은 좀 메커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업종포가 30 정도 되는데 현재포가 6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저평가 매도가 상당히 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원고에는 1,300원 말씀드렸는데 현재가인 1,500원 이하로도 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700원, 1차 목표가는 11,900원을 보시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 메커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평가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